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자료가 대상 최우수상을 받았는지 좀 자료의 그 구성을 잠깐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의 자료를 좀 소개 들어보고 싶지만 좀 시간 관계상 우리는 대상과 최우수상 세 팀의 자료 소개만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나머지 선생님들 자료도 저희가 나중에 서면으로라든지 그런 자료 판매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전 수상작은 애니티처 웹사이트에 추후에 모두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발표팀을 만나보겠습니다. 대양여자정보고등학교 최지은 조준범 학행자 선생님 팀 발표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해서 한국의 전통 무예, 춤 이런 것들의 역사 특징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하고 선생님께서 이런 한국의 전통 무예 및 춤 동작을 K-pop 음악과 함께 이렇게 결합시켜서 아이들이 이 요소를 바탕으로 창작 댄스 프로젝트를 창작 댄스를 만들 수 있도록 그 프로젝트를 소개해 주셨고 아이들이 스스로 그룹을 구성하여 아이디어를 회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3차 시에서 5차 시에는 자발적으로 안무 연습도 하고 또 자신들이 그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영어와 일본어로 영어 일본어 시간에 직접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언어적인 연습도 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 6차 시에는 저희 그 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었던 아이들이 만들었던 창작 댄스를 실제로 많은 선생님들 앞에서도 발표하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일본어 교과는요, 1차 시에는 영어 3차 수업과 함께 진행이 되었는데 그 체육 시간에 자신들이 학생들이 발표하려고 하는 창작 댄스에 대한 또 내용을 일본어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진행이 됐고 저희는 영어 3차 시수업과 일본어 1차 시수업을 팀티칭으로 운영을 하여서 함께 저희 일본어 선생님과 제가 같이 들어와서 수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2차 시에는 일본 고등학교와 함께 줌 활용 원격 문화 교류 수업을 하였고 문화 교육을 교류 수업을 위해서 저희가 학생들에게 안내를 했고 또 이 시간도 좀 연구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일본 친구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지 고민하는 시간으로 가졌고요. 3차 시에는 실제로 일본 학생들과 줌 원격 회의로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했던 수업이어서 사진으로 조금 담아봤어요.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수업 활동을 안내해 주시고 학생들이 고민했던 자료들을 함께 공유하고 또 자유롭게 조별 토의도 진행이 됐고요. 학생들이 표현하고 싶은 주제를 정하고 또 체육 시간에 꼭 넣고 싶었던 표현, 넣고 싶었던 전통 문화 요소도 함께 표현 담아서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또 영어 수업과 일본어 수업 팀티칭하는 방법이고요. 학생들이 직접 자신이 체육 시간에 구상하고 있는 내용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지 발표 자료도 작성해보고 일본어로도 작성해보는 활동입니다. 체육 시간에는 실제로 아이들이 어떤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 그리고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에 대해서 이해했던 것을 몸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강당에서 직접 안무를 구상하는 그런 과정도 진행이 됐고요. 체육 시간 마지막 수업 때에는 학생들이 만든 창작 안무를 직접 음악과 함께 선생님들과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작 댄스 발표 이후에 저희가 뭐 생활기록부나 라이스에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지만 모든 학생들의 동기 유발과 또 학생들에게 어떤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다양한 주제로 상장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모두 제공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일본 학교와 직접 줌 원격 교류를 했던 사진이고요. 실제로 잘 진행이 될까 걱정이 되었지만 기술적인 문제 없이 잘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고 영어와 일본어로 학생들이 소통을 할 수 있었고 또 일본 친구들도 사귈 수 있어서 굉장히 가장 아이들이 즐거워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당 활동을 저희가 교과 세부능력 특기 사항에 작성해서 이렇게 적어주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학생들에게 어떤 점을 느꼈는지 피드백도 받아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교과 세부능력 특기 사항에 다음과 같이 하나의 예시지만 이렇게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한 수업의 결과는 주제 선정을 하고 아이들이 직접 깊이 연구하는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자기주도적 정보 수집 능력이 향상되고 정보 처리 능력이 향상됐다고 생각하고 영어랑 일본어로 직접 써보고 말하는 활동을 통해서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체육 수업 때
자신들이 생각을 한 머릿속에 갖고 있었던 것들 신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고 춤을 추면서 자신감을 향상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체육 수업 때 아이들이 창작 댄스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면서 서로 합이 맞지 않는, 의견이 맞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서로 어떤 친구가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이렇게 참여율 유래서도 또 조별로 좀 달랐던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직접 친구들과 소통을 하고 서로 중재로 의견을 중재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 능력도 향상될 수 있었고 문제 해결 능력, 갈등 관리 능력도 향상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떨었나봐요. 잘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저 질문이 네. 아니라 네. 일본 학생들하고 줌으로 했을 때 네. 이제 같이 있으면 다른 친구들 얘기하니까 줌으로 했을 때 이 줌이 그룹별로 한 건지 아니면 그룹 학교 아니 그 클래스 전체로 한 건지 저희가 처음에는 전체로 해서 일본 전체 학생들과 선생님도 인사를 하고 전체로 하다가 이제 줌에 소그룹 나누기 기능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별로 일본 학생들도 조별로 미리 나눠서 그룹을 설정했고 저희도 이제 그룹을 미리 나눠서 그룹별로 소그룹 주제로 토의를 했고요. 그 소리를 밖으로 송출하면 시끄럽기 때문에 모두 이어폰 다 가지고 있고 저희는 아이들 한 명마다 모두 아이패드를 지급받고 있어서 개인별 아이패드를 놓고 또 이어폰을 꽂고 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수업을 1차 하시고 있는지 아니면 그 줌 수업 했을 때 몇 차 하시고 줌 수업 할 때 마지막 차 수업을 했습니다. 네. 그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영어나 그 언어를 실제로 쓰지 않기 때문에 그걸 왜 해야 하는지 모르는데 네. 실제로 누군가 소통한다는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 있으실까요? 네. 세 과목 선생님이 이제 하셨는데 네. 이제 한두차 차시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네. 체육비 6시간, 영어도 3시간, 일본어도 좀 3시간 이상 되는 것 같은데 네.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지만 시간 대비나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학교별로 이제 교육과정 운영하는 어떤 자율성 이런 것도 요즘보다 많이 확보가 되긴 했는데 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끼리 수업을 공동으로 빼서 하는 그런 문화가 많이 지금 잘 정착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도 사실은 그 부분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들어가는 학급이 같은 학급이었고 또 주변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들께 많은 양해를 구해서 좀 함께 세 교과가 같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구하고 양해를 구해서 했고요. 지금 저희 학교는 그래서 이런 융합 수업이나 타 교과와 함께하는 수업에 대한 좀 긍정적인 인식으로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네. 아까 수업을 했지만 이 아이들이 개별적인 자유로운 시간에 연결해서 뭔가 활동하는 것도 있었었나요? 특히 이제 체육교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쓴 거는 뭐 3차 시에서 5차 시까지 창작 안무를 구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은 그 시간 안에 너무 부족해서 방과 후에 자율적으로 남아서 아이들이 연습도 하고 또 실은 방학 중에도 저희가 1학기 말쯤에 이 활동을 해서 방학 중에도 나와서 연습을 한 친구들도 있었고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중심되는 활동에 대해서 어색해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더 의미를 부여하고 유의미하게 이 활동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로 김수민 선생님.
수업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해서 영어로 트렌드 리포트를 작성하는 수업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네이버와 구글 같은 포털 사이트들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검색 트렌드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활용해서 네이버, 구글 검색 트렌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영어로 트렌드 리포트를 작성해보는 수업입니다. 우선 학생들이 네이버, 구글 트렌드 분석 웹을 활용하면서 그리고 거기서 제시되는 그래프를 분석하면서 데이터 분석 역량을 기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학생들이 직접 영어로 트렌드 리포트를 작성해보면서 영어 작문 역량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래머리라는 인공지능 영어 첨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활용하면서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우선 제 수업은 크게 3차시로 구성이 됩니다. 첫 차시에는 네이버 검색 트렌드 사이트 활용법을 학습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재미있어 할 만한 주제인 10대들에게 떡볶이, 마라탕 중에 더 인기가 많은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뭐가 더 인기가 많을 것 같으세요? 마라탕인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제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아, 너네가 네이버 검색 트렌드 사이트를 이제 학습하면 이거에 대한 답을 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트에서 제시된 그래프를 묘사하는 글 작성하는 연습을 할 건데요. 가이디드 라이팅을 통해서 그래프 묘사하는 글쓰기를 연습하게 됩니다. 두 번째 차시에서는 전 세계의 검색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구글 트렌드 사이트 활용법을 학습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인 미국에서 BTS 그리고 블랙핑크 중에 누가 더 화제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서 아 우리가 오늘 구글 트렌드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답을 알아보자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제시된 그래프를 마찬가지로 가이디드 라이팅을 통해서 묘사하는 글쓰기 연습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학생들이 1차시, 2차시에서 아 그럼 나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탐구를 해보고 싶다 브레인스토밍을 하게 되는데 학생들의 개인 관심 주제로 트렌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영어 글에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 첨삭 프로그램이 그래머리를 활용해서 첨삭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패들렛을 활용해서 친구들과 함께 글을 공유해보는 방식으로 수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첫 차시에는 우리가 만약에 학교 주변에 식당을 오픈한다면 어떤 음식이 더 인기가 많을까? 라는 질문을 던진 다음에 그러면 우리 네이버 검색 트렌드를 통해서 한번 답을 알아보자 라고 해서 네이버 검색 트렌드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이런 사이트가 뜹니다. 그럼 주제어 1에는 마라탕을 검색을 하고 주제어 2에는 떡볶이를 검색을 하고 관련 단어를 입력하면 그리고 10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령도 10대로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제시됩니다. 초록색은 마라탕이고 핑크색은 떡볶이입니다. 마라탕의 검색량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죠. 10대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4, 50대 같은 경우에는 떡볶이가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인식의 차이인 것 같은데 이제 10대들 같은 경우에는 마라탕 훨씬 더 많이 검색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아 마라탕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마라탕 검색량이 굉장히 늘었던 시기가 있다. 이때가 바로 추석이다 라고 알려주면서 아 그러면 왜 이때 갑자기 마라탕 검색량이 늘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학생들의 데이터 분석 역량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그래프를 묘사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가로축, 세로축, 갑작스러운 증가, 그리고 변동하다 같은 fluctuate 같은 단어들을 더불어서 알려줌으로써 학생들이 그래프 관련 어휘 동안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를 직접 영어로 묘사하는 글을 작성해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우선 그래프를 묘사할 때 쓸 수 있는 동사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능력 문서에 나와 있는 예시 샘플 라이팅을 보여주면서
그래프를 묘사하는 글에는 topic, description, conclusion이 나와야 한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아까 봤던 그래프를 I did the writing에 맞춰서 써보는 활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3차 시를 위해서 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 10대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패딩 브랜드는 뭐가 있을까? 최근 1년 동안 10대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컴퓨터 게임은 뭐가 있을까? 이런 주제들을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차 시는 1차 시와 비슷하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3차 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 시에서는 학생들이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브레인스토밍 했던 주제들을 바탕으로 본인이 가장 탐구하고 싶은 주제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검색 트렌드, 구글 검색 트렌드를 활용해서 직접 그래프를 분석하고 결과물을 도출해내게 됩니다. 이걸 영어로 이제 표현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introduction, body, conclusion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지 알려주고 학생들이 직접 작성해주는 시간을, 작성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쓴 글을 첨삭할 수 있는 툴로 인공지능 첨삭 프로그램인 그래머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구글 아이디만 있으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학생들이 본인의 글을 왼쪽 창에 붙여넣기 하면 몇 초 안에 인공지능이 어떠한 오류가 있는지 잡아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에 지금 3인칭 단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에 너 그 동사를 쇼에서 쇼스로 바꿔줘야 해 라고 이렇게 인공지능이 제안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직접 아이들에게 써보도록 했을 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제안을 바탕으로 스스로 학생들이 오류를 고쳐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본인이 쓴 글을 본인만 알고 있으면 아까우니까 친구들과 함께 패들렛 사이트를 통해서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글을 패들렛에 올리고 친구들과 함께 서로 칭찬하고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보고서에 대해서 피드백을 얻고 소통하는 시간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저는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를 기대하였습니다. 우선 그래프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학생들은 고등학생들은 대부분 모의고사 문항을 떠올리고 굉장히 싫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좀 그래프라는 것이 궁금한 주제에 대해서 나에게 답을 주는 그런 훌륭한 도구라는 것을 알고 흥미를 느끼는 경험을 제공해주고 싶다는 기대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과서에서 주어진 그래프를 단순히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정한 주제의 그래프를 분석하고 묘사하는 활동에서 영어 글쓰기에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쓰기 첨삭 도구를 통해서 학생들이 피드백을 받으면서 영어 글쓰기에 있어서 문법적 오류에 대한 부담이 줄고 자신감이 증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저도 이번 학기에 그 AI 각종 프로그램 활용하고 번역기 활용해서 글 쓰는 활동을 구상 중이거든요. 네. 지금 체계적으로 조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머리를 사용했다고 하셔서 네. 그래머리를 사용하실 때 이제 단순히 바꾸는 것을 제외하고 선생님께서 어떠한 또 교육적인 터치가 들어간 부분이 있으실까 궁금해서 네, 의견 네. 얻고자 질문합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사실 이 그래머리라는 사이트 자체가 영어 기반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 학생들은 영어 실력이 뛰어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AI가 저렇게 제안을 했을 때 저거 S 붙이면 되겠네 정도까지만 이해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밑에 설명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Subject Verb Agreement에 있어서 오류가 있다라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 사실 Subject Verb Agreement가 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계획서에는 썼었는데 그 이전에 꾸준히 이런 학생들이 영어 작문을 할 때 자주 발생시키는 오류에 영어 이름을 미리 알려주도록 수업 시간에 알려주는 것을 포함시켰었습니다. 그래서 너네들이 만약에
그럼을 위해서 Subject Verb Agreement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저거는 너네가 수일치나 주어 동사 일치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점을 좀 더 집중해서 보아라 라고 미리 알려주는 시간은 그 전차시에 조금씩 가졌으니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질문이 있는데 그 네이버 트렌드나 구글 트렌드는 저도 가끔 쓰는데 그게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하는 건 가능한데 모스트를 찾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아까 애들 만든 게 뭐가 가장 뭐일까 뭐 이런 질문들이 있던데 가장 인기 있는 컴퓨터 게임을 찾을 거나 가장 뭐 많이 검색하는 햄버거 브랜드를 찾기에는 적합한 도구가 아니지 않아요? 그러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햄버거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버거킹과 맥도날드 이 정도로 그러면 질문을 조금 더 이제 바꿔서 뭐 맥도날드나 버거킹 중에 어떤 것이 더 인기가 많을까 라는 질문이 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킥은 되게 다양한 분야를 선정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했던 건 실제 요거를 주제를 선정하실 때 이제 지금 지도하고 있는 교과서하고의 연관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있는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면 어떤 거가 만약에 이제 음식에 대한 바닥이면 아까 말했던 떡볶이 얘기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10대들의 어떤 관심사들은 패션에 대한 것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교과서하고 요 이제 프로젝트라면 네. 보통 매뉴얼에 나오는 그 활동들하고 연관되어서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주제 지금 보니까 주제가 되게 다양해서 네. 교과서하고 연관성 없이 하신 것 같으신데 아, 네. 그런 식의 어떤 부담은 없으셨는지 아, 네. 사실 제가 이 수업을 계획을 했을 때는 능률 영어 교과서 영어 2의 3단원에 Be a Critical Thinker라는 그래프를 분석하는 내용의 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문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보시면 이렇게 그래프의 가로축, 세로축에 따라서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그래프를 해석할 때 자주 저지르는 오류가 무엇인지에 대한 지문이 나와 있는데요. 그 지문을 공부하면서 근데 거기서 예시로 나와 있는 그 죄송하지만 재미는 조금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재미있게 없었다 생각을 하면서 이 수업을 보완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단원이랑 이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하고 싶었는데 제가 근데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하지 못하고 이제 구성했던 내용을 다시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래프 관련 지문이랑 연관지어서 수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고 예시 여기 보시면 샘플 어나리시스 부분도 교과서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따랐는데 이 부분도 이제 그 능률 교과서에 있는 그래프 관련 지문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네,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상 한지희 프로젝트로 메타버스에서 세계 여행하자라는 주제로 수상을 받게 된 인천정각중학교 영어교사 한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 발표는요,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그리고 제가 이 수업을 하게 된 지원 동기라기보다는 제가 수업을 하게 된 동기 그리고 간단하게 수업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해야 될 것 같아.
하면서 제가 그렇게 좀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소개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금 마크랑 하고 있습니다. 네. 소개를 어떻게 어떤 키워드로 할까 하다가 세 가지 키워드를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네, 글로벌이라고 한번 뽑아봤습니다. 에이펙이라고 해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제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21개국의 국가가 가입되어 있고 저는 한국 대표 국사로 선정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 교육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국과 콜롬비아의 국사 교류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를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는 리서치인데요. 다양한 연구 활동들을 좀 했었었는데 2010 교육청에서 디지털 분야 자료 개발을 담당하고 있고 UBS 연구원과 경기도 교육청에서 인정투자 심의위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시기를 맞으면서 선생님들이 다양한 테크놀로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그 이전부터 저는 되게 테크놀로지를 수업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런저런 그런 에듀테크를 활용하다 보니 저에게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기회 이런 것들을 좀 더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나왔었는데요. 2010 교육청에서 교육정보와 지원 사업에서 제가 참여하게 되었고 그리고 전에는 정보과학 우수기사로 교육부장관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제 자랑만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한 배경에는 왜 공무원, 특히 교사 이런 사람들 철밥통이다, 고인물이다 이런 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저는 교사는 고인물이 아니고 계속 흐르는 강이나 바다로 계속 흘러가는 물이다, 계속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본업은 교사이고 교사는 노력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였고 그래서 학교도 국제학교에서도 근무를 하게 되었고 고등학교에서도 근무하게 되었고 대학교 강의도 하다가 지금은 중학교에 새롭게 발령돼서 인천 정각중학교에서 영어부서로 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수업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이 코로나를 제가 2021년도에 국제학교에 해외에 있다가 한국에 오면서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이제 심각해지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각해진 그런 상황이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용하게 되고 학생들이 학교에 못 나오고 마스크를 쓰게 되고 하는 그런 심각한 아주 상황에서 학생들이 과연 코로나 시대의 학생들은 코로나가 끝나면 코로나 시대 학생들은 뭐가 가장 하고 싶을까? 이 코로나가 종식되면 학생들은 뭐가 가장 하고 싶을까? 라고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코로나가 이제 거의 지금 일상적으로 회복이 됐는데요. 코로나가 한창이었을 때 뭐가 가장 그리우셨을까요? 질문 있으셨나요? 네,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코로나가 끝나면 뭐 하고 싶니? 라고 물어봤어요. 학생들의 대답은 많은 선생님들도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여행이었습니다. 여행 가고 싶어요 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행이라는 키워드로 수업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행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수업을 재밌게 만들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여행이라는 키워드로 재미있는 수업을 만들 수 있을까? 제가 잘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학생들이 여행이라는 주제를 수업에서 마음껏 놀게 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수업에서 재미만 있으면 안 되고 그 속에서 배움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학생들이 재미있게 배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이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면서 그 속에서 영어와 관련된 새로운 영어를 배우자라는 게 저의 수업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제 수업의 주제가 이름이 위트립인데요. 단어의 정의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위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이 주도하는 프로젝트다라는 의미에서 또 이렇게 붙여놨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섹션이 하나가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또 이렇게 위라는 의미를 붙여놨고요. 이 트립이라는 건 사실 제가 각각 네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각 프로젝트의 이름의 앞글자를 따다 보니까 트립이라고 이렇게 명명이 되었고 또 수업 주제가 여행이다 보니까 여행과 관련되어서 그렇게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였던 것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소개하는 프로젝트였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APEC 교사로 선정이 되면서 말레이시아 학교와 국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줌으로 온라인 말레이시아 학교와 실시간 수업을 하면서 우리 문화, 우리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첫 번째 프로젝트를 했고,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알았으면 다른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계 여러 단어를 탐구하는 활동이 두 번째 리서치 컨트리 활동이고요. 세 번째 활동은 우리가 다양한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서 알았으면 그 중에 한 나라에 대해서 깊게 탐색을 하고 그 나라와 관련된 여행 상품을 기획하는 것이 세 번째 단계였었습니다. Investigate World Cultural 이렇게 한번 지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프로젝트가 이 프로젝트의 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전 단계에서 한 나라에 대한 여행 상품을 기획했다면 그것을 우리 가상의 현실, 이제 메타버스에서 그 가상의 세계를 여행 공간 기획하는 것이 마지막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여행과 관련된 영어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기획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말레이시아에 있는 친구들에게 소개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조사하는 그런 과정도 포함이 되었으면서, 또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할 수 있는 세계를 조화롭게 담아서 수업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수업은 사실 그 자유학년제 수업이기 때문에 좀 더 부담이 없이 수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진도에 대한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었던 수업을 학생들이 마음껏 즐기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의 흐름들을 잠시 보시면, 처음에 이제 프로젝트 준비 단계와 그 다음에 TRIP 각각의 네 가지 그 단계가 진행되고,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메타버스에 만들었던 그 여행지 파일을 말레이시아 친구들에게 공유하고 서로 이제 피드백을 주는 그런 활동이었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시간 관계상 TRIP 이 네 가지 박스에 들어져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진과 함께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단계였던, 첫 번째 프로젝트였던 그 Talk About Creativity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말레이시아 친구들에게 우리나라, 그 다음에 우리의 학교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었었는데요. 일단 학생들, 이 패들렛보드는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하셔서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패들렛보드에다가 학생들이 각자 우리 학교의 공간들 사진을 찍어서 영어로 작성을 하고 영어로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줌으로 연결해서 학생들에게 이 패들렛들을 화면 공유해서 보여주면서 이제 소개를 하는 그런 수업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자세는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 선생님들께서 써보신지 모르겠는데 코글이라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코글에서 이렇게 마인드맵을 협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 학생들이 여기에서 우리나라, 우리말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잘 쓰는, 요즘 10대들이 잘 쓰는 그런 줄임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활동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알았으면 다른 세계 나라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학습 지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어떤 나라가 있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다행히도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지원을 받아서 1인 1 노트북을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매 시간마다 자신의 노트북을 학교에서 충전하고, 또 그리고 그 노트북을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다행히도 조성이 됐고, 그리고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이 MS Teams의 그 계정을 가지고 있어서 수업 시간 전에 항상 이렇게 Teams 게시판에 오늘 수업은 어떤 거고 무엇을 미리 다운받아야 되고 이런 것을 할 거다라는 걸 제가 이렇게 공지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월드맵이고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다양한 학습지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계에 어떤 국가들이 있는지 다들 찾아가는 그런 탐색 활동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학생들이 다양하게 알았던, 조사했던 그 국가 중에서 조별로 한 나라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한 여행 상품을 기획하는 단계입니다. 이 여행 상품을 기획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코글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한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별로 탐구하는 시간을 갖게 됐죠. 여기 예시에는 지금 그 호주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호주를 선택한 학생들이 이제 호주의 기후라던가 언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거기에 떠오르는 대로, 또 조사한 대로 형식의 그 역시 코글이라는 마인드맵을 작성을 하는 작성했던 모습을 보여드리겠고요. 그리고 학습지에서 학생들이 여기서 스케치했던 것을 좀 더 이제 정갈하게, 조금 더 정제된 언어로 여행 상품을 기획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교재를 들여받고 학생들이 이 자신이 선택한 나라, 여기는 지금 예시로 프랑스가 되겠는데요. 자신이 선택한 나라에서 무엇이 재미있고 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영어로 찾고 그걸 번역하고 그래서 여기 특집 이렇게 정리해 놓은 단계입니다. 네, 이제 학생들이 여행 상품을 여행 상품을 이제 본격적으로 기획하는 단계인데요. 실제로 여행 사이트인 트립어드바이저나 익스피디아 같은 이런 영어 버전으로 들어가서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학생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 스케줄과 여행 상품을 기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학생의 개조인 것 같은데 호주를 지금 탐색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여기는 이제 조별로 스페인의 여행 상품을 기획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여기에서는 조금 더 전 단계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죠. 학생들이 진짜로 우리가 여행 뭐 하나 투어라든지 이런 데 클릭해 보면 나와 있는 그런 것처럼 특별한 그 여행 상품에 대한 그런 소개가 되어 있는데 무엇이 포함되어 있고 특징은 뭐고 이 여행의 기간은 며칠이고 어떤 비행기를 타고 갈 것이고 가격은 얼마고 일정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실제 여행 사이트를 통해서 하나하나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학생들은 실제 영어 사이트를 통해서 아 영어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 여행에서 여행 갈 때 이런 표현들을 쓰는구나, 일청표는 영어로 뭐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프로젝트의 아주 핵심적인 것을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인데요. 학생들은 이제 본인들이 기획했던 그런 여행 상품을 메타버스의 세계에 구현하게 됩니다. 사실 메타버스 세계에서 이 여행 상품을 기획하고 뭐 메타버스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제가 굉장히 좀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실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어떤 외국 업체에도 막 이렇게 문의를 해보고 그리고 제페토, 네이버에서 만든 제페토에도 막 문의를 해봤는데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라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교육과 관련된 사업은 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받고 해외 사이트에서는 이제 돈을 비싸게 요구한다던가 그래서 아 그러면 그냥 내가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에디션이라는 이 교육용 메타버스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마 초등학교 학생들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게임과 굉장히 비슷하지만 교육용 버전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이템이라든지 사용 방법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에디션이라는 이 메타버스 안에 여행 상품을 기획하기에 앞서서 프로그램 사용법을 한번 익혀보고 여러 가지로 이제 탐색을 해보는 그런 과정을 첫차시에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조별로 보여서 학생들이 이런저런 아이템을 써보는 장면이고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칠판이라는 아이템을 이제 한번 여기 설치해보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아이템 중에서 여기서는 이제 URL을 걸어놓으면 메타버스를 막 이렇게 탐색을 하다가 URL을 클릭하면 그 다른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서 새로운 페이지가 생기는 그런 기능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소개하면서 학생들하고 자유적인 프로그램을 한번 사용법을 익혀보는 단계였었고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학생들이 메타버스 안에 자신들이 기획했던 그 여행 상품을 구현하는 그런 작업이 이제 들어갔죠. 여기에 보면 학생들이 그 특정 나라와 관련되어서 여행 상품과 관련되어서 메타버스를 구현을 하면서 매 시간마다 제가 꼭 넣어야 하는 아이템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거기 이번 첫 번째 아이템은 위에 나왔듯이 NPC, 그다음에 칠판, 슬레이트 아이템을 꼭 설치를 해야 된다. 이게 필수 아이템이다 라고 하면 학생들이 이 아이템을 넣어서 메타버스 세계에 여행지를 구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이드, 이 NPC 아이템은 쉽게 말씀드리면 가이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학생들이 이 여행지가 어떤 데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오셨고 뭐 어떻게 할 거다라는 그런 설명을 텍스트로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는 보니까 한국을 여행지로 선택한 학생의 그 작품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북한산하고 관악산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건 칠판 아이템인데 칠판 아이템도 마찬가지로 그 여행지의 역사라든지 여행지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조사해서 텍스트로 넣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삽입하는 것이 또 미션이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슬레이트라고 조그만 거 보시죠. 슬레이트는 표지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메타버스 안에 건축물을 만들고 이게 뭐 에펠탑이다, 뭐 피사의 사탑이다 이런 거를 이렇게 표지판을 통해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차시에는 이제 필수 또 아이템 중에서 카메라, 포트폴리오, 책과 뒷펜 아이템을 꼭 설치해라 라는 게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이제 학생 이탈리아를 그 주제로 한 학생 중에서 그 조에서 만든 피자 사탑입니다. 피자 사탑을 관광 상품에 이제 넣었기 때문에 이거 만든 거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카메라 아이템인데 이 카메라 아이템으로 이 피자 사탑을 찍으면 이렇게 지금 여기는 좀 다른 거가 들어가 있긴 한데요. 이렇게 포트폴리오 아이템이 딱 뜹니다. 이 포트폴리오 아이템은 파일로 저장을 해서 서로 주고받고 공유도 가능하고 그리고 책과 뒷펜이라는 아이템은 이렇게 클릭을 하면 책처럼 정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여행지가 어디고 여행의 키포인트는 무엇이고 지금 일정표가 나와있죠. 첫째 날은 무엇을 할 것이고 둘째 날은 무엇을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작도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 이렇게 여행지를 만들면서 하나하나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여행지를 만들었으면 이거를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만든 여행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포스터를 만듭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대부분 미리 캔버스인가 그거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영어 교사 입장에서는 영어 버전으로 된 게 조금 더 편리하긴 하더라고요. 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되고 캔바라는 그런 사이트를 사용하는데요. 조금 더 영어적인 학습이 더 많이 가능하도록 영어 버전이 많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호주에서 만든 거라서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 사이트를 통해서 여행 상품과 관련된 포스터를 만들어 간다고 해서 왼쪽은 프랑스, 오른쪽은 스페인과 관련된 포스터를 학생들이 만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학생들 작품을 그러면 마성대 학생들 작품을 보여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영국을 그 여행 상품을 기획한 조에서 만든 건데 제가 보실지 모르겠지만 영국 박물관이에요. 학생들이 만든 작품이고요. 그리고 스페인은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스페인 세비야가 이렇게 생겼나 봐요. 유명한 건축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스페인을 또 주제로 한 학생들은 여행 상품을 기획한 학생들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보여드렸던 이탈리아의 피사의 산타 학생들의 작품이고요. 그리고 한국을 그 주제로 했던 학생들은 광화문의 세종대왕을 기억제도 상상화했습니다. 그리고 손해문이고 남대문으로 잘 알려져 있는 손해문. 그리고 호주는 또 코알라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 중에 호주를 여행 상품을 기획한 학생들은 호주와 그리고 저 옆에는 아마 캥거루였던 것 같아요. 지금 화면상이 잘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메타버스 세계 안에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중간 단계에서 제가 점검을 한 건데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을 이렇게 학생들이 만든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국의 런던 프리미어리그 특정 무장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플레이어 하나하나를 학생들이 다 만든 거예요. 이거를 이제 땡겨서 들어가서 보면 플레이어 위에 이름이 하나씩 하나씩 다 뭐 손흥민 이렇게 이름이 다 하나씩 써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까지도 학생들이 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만든 게 끝이 아니라 이걸 만들어서 파일로 저장을 해서 말레이시아 친구들에게 이걸 보내주면 그 학생들은 각자 자기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이 세계를 탐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결과 수업을 마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은 수업을 하실 때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수업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학생들이 수업을 가르칠 때 영어 수업을, 특히 영어 수업을 가르칠 때 사실 수업이라는 과정 자체가 그렇게 즐거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할 때 학생들 learn as you play, 놀듯이 재미있게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 학생들이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한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수업을 구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노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물이 나왔고 이렇게 좋은 상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좀 질문이 좀 많은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메타버스로 학생들이 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인상 깊고요. 선생님 처음 소개했을 때 그 부분도 고인물이 아니라 발전하고 욕하는 그 부분도 굉장히 와닿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좀 나이가 좀 여차가 있어서 이런 기능이 굉장히 느려요. 관심은 많고 호기심은 좀 많은 편인데요. 제가 연수를 들어도 잘 못 쫓아가죠. 메타버스 안에서 연수했는데 나중에 웬만하면 쫓아가려고 했는데 못 가니까 그냥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뭔가 제가 대회에 나와서 시상을 했는데 메타버스 안에서 시상식을 하는데 참가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애들하고 하고 싶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사실 요즘 아이들이 이 기능을 우리보다 훨씬 잘 알지만 똑같이 나보다 더 못 따라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를 이렇게 했을 때 잘 따라하는 친구도 있지만 이걸 못 따라갔을 때 그 아이들을 어떻게 볼까?
부재합니다.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거 기능이 사실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메타버스 이제 이 기능을 구현하게 이제 자유롭게 쓰게 되는 그 기간이 한 어느 정도, 연구하는 어느 정도 들었는지, 그 아이들이 힘들었을 때 어떻게 도움을 주셨는지. 네네. 일단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 사용법을 익히는 기간은 아까도 발표에 말씀드렸듯이 그 기간을 따로 가졌어요. 그래서 일단 프로그램 설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아이템 사용하는 방법을 충분히 익힐 수 있게 해주었고, 그리고 꼭 보면 요즘 학생들이 그 이런 소프트웨어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꼭 보면 한 조에 한 명 이상은 신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에 신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 신에게 저보다 더 잘하는 신적인 존재의 그런 레벨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에게 그 좀 권한을 주면서 이 학생을 가르쳐줘라, 어떻게 해줘라 하면 거의 뭐 한 시간도 안 돼서 학생들은 마스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더 걱정되는 건지 저는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을 때 선생님들이 일단 선생님처럼 이게 너무 어려운 게 아닐까,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를 마스터하는 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닐까, 또 학생들이 나보다 더 잘하는데 나 어떡하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저도 이 마인크래프트의 이 기능을 다 알지 못해요. 이 기능이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에서 이 에듀케이션 버전으로 나온 거에서 딱 필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아이템과 교육용으로 써야 되는 그 필수 아이템, 저는 그것만 사용하거든요. 모든 아이템이나 모든 기능을 다 알 필요는 없고, 그냥 기본적인 아이템이나 기본적인 것 중에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조금 더 수업에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해줄까라는 그런 부분 중점적으로 맞춰보시면 그렇게 어렵게 다가가지 않을, 어렵게 느끼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이렇게 저도 사용하다 보니까 웬만한 기능은 그냥 조금 필요한 거, 필수적인 기능은 좀 알겠더라고요. 질문이 더 있는데요. 네네. 아까 자유학기제를 하셨잖아요. 저희 학교는 자유학기제 17차시인데, 지금 17차시를 넘어가. 18차시. 네네. 18차시 진행하셨고, 이게 1차시부터 18차시 주제로 계속 하시는 거죠? 네네. 내가 뭘 질문하려고. 어쨌든, 맞다. 이 자료를 공유받을 수 있을까요? 공유를. 글쎄, 어떻게. 이거 어차피 근데 자료 집으로 나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선생님들 자료도 다른 시에 자료 공유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능력 측에서 아마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질문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빨리 가셔야 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선생님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뭐 다른 선생님들은 어떠셨어요? 재밌으셨나요? 네. 아까 선생님 제안하신 대로 애니티처 사이트에 최대한 빨리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본부 김지루 본부장님께서 전반적인 자료에 대한 총평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개발본부 맡고 있는 김지루입니다. 보통은 일요일이고 하면 사람 빠지기도 하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발표도 잘 해주시고 끝까지 또 이렇게 남아서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수업과 관련돼서 선생님들 진짜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드문 전공과 많은데 재밌는 수업 오늘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힘들죠. 근데 정말 거의 재밌는 수업이라고 해서 정말로 이제 그런 걸 많이 연구를 하시려고 하는데, 또 학교에서는 행정일도 많으시고 생활지도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정말 시간 쪼개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 이제 공모전에도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좋은 작품들 내주신 선생님들, 정말 아까 한지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정지되어 있는 분이 아니고 흐르는 분이다, 그런 걸 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정말 감사드리고, 또 하나 고맙게도 저희 오늘 이제 발표하신 자료들을 저희가 아마 참여하신 선생님들께는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 눈물도 여기 나오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도 쓸 수 있게 선생님들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2022 교육과정에 맞춰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교과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재밌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 재미라는 게 예를 들면 뭐 개그맨을 거기다 둔다든지 만화를 넣는다든지 그런 식의 재미가 아닌 거잖아요. 배우는 내용이 본인의 삶과 아까 실생활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래야 아이들의 관심과 학습 동기를 끌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정교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잘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유학 수업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저희 또 현장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희 이제 그 영어나 일본어나 중국어나 선생님들 교과서 개발하시면서 또 각 과목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신데 교과를 넘나드는 그런 어떤 협업의 영역도 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했듯이 만들더라도 자료를 만들더라도 그 시간 확보가 그것도 힘들고 여러 선생님들, 교감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허락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하여튼 그런 거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그런 융합 교과의 수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자료, 디지털 수업. 지금 이번 교육과정의 최대 화두잖아요. 여러 가지 자료, 다양한 자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아까 선생님도 이런 마인크래프트, 사실 저도 지난번에 이제 선생님들 모셔놓고 이제 이렇게 에듀테크 수업 잘하시는 선생님들 강연을 몇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하는데 하다가 잊어버려요. 막 저는 진짜 정말 따라가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벌써 없어지고 옆에 전문 선생님들이 벌써 다 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하거든요. 그 실제로 그게 평균적인 선생님들도 활용할 수 있는 실제 적용 가능한 그런 활동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저희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해답이나 이런 어떤 힌트를 있는 선생님들 발표해 주신 자료, 그리고 그 이외에 수상은 있겠지만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어떤 좋은 교과서들, 재미있는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에 많은 정보를 얻었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정말 처음부터 기획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다 준비해 준 우리 그 출판 마케팅팀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저희 똑같은 행사 더 좋은 모습으로 준비할 테니까 내년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